저희 연구실에서는 뇌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 정보, 공간에 대한 정보들은 뇌 전기 신호로 신경세포에서 변환이 되고 많은 전기 신호들이 합산이 되어서 뇌가 계산을 하고 또 기억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는 뇌가 계산을 어떻게 하고 새로운 뇌의 정보 처리 이론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 환경을 인지해서 길을 탐색하는 방식이나 혹은 그 길을 기억하고 학습하는 과정 동안 다양한 뇌의 세포들이 어떻게 정보들을 계산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컴퓨터의 작은 뇌를 구현하는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뇌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하고자 뇌 신경세포와 신경회로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에 모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는 매순간 다양한 입력을 받아 정보를 취합하고 변환하는데요. 이러한 정보 처리 과정을 인공신경망을 통해 뇌세포들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그리고 유추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는 상당히 생물학적으로 복잡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에는 10의 11승계의 신경세포들이 있고 그런 신경세포들이 제각각 시공간적으로 다른 신경신호들, 전기신호를 계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는데요. 최근 뇌가 기술에 신호측정 및 신경회로 연구하는 기법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일반적인 생물학적 접근 방법을 넘어서서 이런 빅데이터, 많은 대용량의 뇌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내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생물 실험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뇌에서 다양한 신호 측정 기법을 통해 복잡한 신경 회로망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고 이러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뇌를 모사하는 수리적 뇌 모델을 구축하여 생물학적 현상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정보 처리 이론을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사실 신경과학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유명한 두 분의 과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과학자는 1963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세계 최초로 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신경신호의 기전을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오래된 느린 컴퓨터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미분방 정식을 수식화하심으로써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허스킨 헉슬이라는 이 두 과학자가 만든 신경세포를 모사하는 수학 공식은 생명계에서 가장 수학적으로 잘 모사되는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제가 수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인간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세포의 어떤 작동 기전이 수학으로 표현될 수가 있으면 더 나아가서는 신경세포가 이어진 시냅스로 이루어진 신경회로망에서의 정보 처리 기전도 수리적으로 모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는 뇌의 정보 처리 이론을 수식화하여서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상과학 영화처럼 사람의 뇌를 조작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 연구실은 약물을 통해서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보다는 세포 자체를 조절해서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일반 동물 모델보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동물 모델이 기억이 훨씬 더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츠하이머 치매 동물을 특성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켰을 때 걔네들이 이제 기억을 회복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받는 질문은 현재 인공지능이랑 실제 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로 봤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동일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고 또 연결성도 획일화되어 있는데 실제 뇌는 구성 요소도 정말 다양하고 얘네들의 연결도 복잡해서 다양한 인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모델링 연구도 실제 뇌세포와 회로를 바탕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실제 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의 연구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오는데요. 뇌를 잘 이해하고 뇌 공간 정보를 어떻게 표상하는지를 이해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입하는 등 그런 방식으로 산업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정말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있어야지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새로운 어떤 자연적 현상을 발견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열정을 제가 심어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재미와 열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른 분야의 학문들과 다르게 가장 처음 하는 실험들이 많기 때문에 아두이노나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실험들을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뇌를 연구하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각 뇌 영역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제로 가르치면서 얘기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있는 3D 프린터로 뽑은 뇌 모형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좀 약간 뷔페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 테크닉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떠한 연구 주제를 고르든 거기에 맞는 방법들이 저희 연구실에 이미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은 되게 다양한 실험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실험들은 좀 처음에 배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턴십을 하시면서 여러 연구 기법들도 배우시고 이제 전공 공부도 하시면서 미리 대학원에 와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소규모인 연구실인데 이제 인턴을 하러 들어오시면은 이제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원하신다면 회식도 많이 갈 수 있고 연구적으로도 되게 서로 토의할 것도 많고 서로 가르쳐주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뇌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대학원에 들어와서 새로 배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먼저 인턴십을 가지면서 실험도 많이 배우고 학문들도 먼저 배운 후에 잘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실제로 연구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서로 가르쳐주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